요즘 자주 깜빡깜빡해서 나도 치매가 아닌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설마 내가라는 생각이 정확한 검진을 미루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치매를 미리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치매센터가 수원역사에 마련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역사에 마련된 건강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70살이 된 이명자 할머니. 젊었을 때 먹었던 각성제 때문에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끔가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좀 걱정돼요. 치료를 해주실 수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또 학생이 정말 세밀하고 찬찬하게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치매 선별 검사를 해주는 이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30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치매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안 걸릴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무관심으로 넘어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얼른 해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있지만 치료와 관리를 받는 환자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치매는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초기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발생률을 3배나 높일 수 있는 우울증 검사와 각종 성인병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도는 앞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면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